또왜댓글보고있어? 스트레스받으려고아니그유엔영상이야유엔영상이야네방금순간화장안해서얼굴가리려고했지 어근데생얼이더난데거짓말진짜로와처음봤어생얼이더난사람 진짜아진짜짜증나 아또아침부터짜증내이게몇미터짜리야 3.5m 야 3.5? 네이거제일큰거오어럼헬로헬로튼튼해보여서딱좋다네안녕하세요저는디노입니다큰게 450? 작은건뭐야360짜리는작은거3m 3m 짜리두개아이게더작은거야저거는 네, 이게, 이게더큰거야네이거랑저거랑똑같아보이는데아니야이게 3.5m 고 3m 짜리아이게 3m 이거 3.5 네처음부터이걸로했으면근데다끝냈어요 저희한4번부러졌거든요여기보세요얘들마엄마오케이라엄마오케이라더더나와있어요좀어둡긴한데괜찮아나치진최근에댓글중에우리코코넛이안달달하는얘기가있어서내가그래서당도체크를한번해보겠다라는생각이들었지이게얼마짜리야이게한25만원25만원네근데아마최근에비가많이와서좀밍밍한게있을수도있어왜냐면비가많이오면좀밍밍해지거든근데어제먹은건되게달았단말이야근데어느정도인지는한번우리가체크해보자고저번주에어떤손님분이코코넛맛없다고댓글다셨거든알아몰라요코코넛맛없다고아코코넛주스어맛없다고누가댓글다셨어그래서한번오늘체크해보자고당도측정기야어떻게사요여기다가과일이나아니면물을올리면여기당도가나와안비까나이콩까나라김짜까도넣었다니아예마인처주비싸주비싸야인처비싸나비꼬이넣었라응어까이유콩넣었그날라보이서엠무김짜방마이나이응응아저씨가직접한번골라서한4개정도잘라서해보자고어느정도인지이거어떻게껴이렇게하면돼이거누르고그냥이거좀anh nghĩ là cái này ngọt anh nhìn cái cơm này anh sẽ nghĩ là ngọt 7.8 7.8 7.8이면보통은뭐이거봐달긴한데조금부족해어제내가먹은게훨씬더달았거든오케이짤카띠야이게너무근데과일이보통네12정도나오면그래도맛있는거라고알고있긴하거든요거한번보자나한번보고리뷰하나세포가봐짝나이거는 8.1 8.1 8.1 이거좀더달네요그치조금네더달지네오이거좀더달아 조금씩달아져요보자짜이나이짝 3.8 아니어떻게하시죠오 8.5 확실하네근데그치이게좀더달지방금느끼셨을때 달다고느끼신거예요엄청달아8.5면그러면적당한거보다코코넛은그가오네코넛얇은그그룡룡쎄니얼쎄쎄ngọt 흠안담바짜이나이너콩탐그거 82-83% 되어이게제일달아8.5짜리어 8.5짜리제일달아당연한거긴한데 저게제일달아보자이것도단데이건한 8.2 이제거의측정기수준눌러봐오오오오아니요아니요 8.2 안건은 8.2 아정확하게정확어떻게하셨어요이제벌써측정기그수현아망고좀해보자망고를한번잘라줘봐봐망고한번해보자보자어이거별로안날것같은데자이거한번해보자해봐 14.4 근데이정도만돼도사실되게단거거든깎까나이너일단더한번잘라보자몇개를더테스트를해봐야돼아이고눈치싸움이네 해봐봐자여기대봐봐해봐봐오 17.8 이건먹어야돼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익은 정도에 따라서 14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는 거거든?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대 당도는 18 정도 나온다. 18. 지금 최대가. 나 있잖아. 오케이. 저는 생각은 잘 했고 뭐. 너무 깊이 안 해도 되는데 깊이 잘라서 안에 있는 거를 해야 돼. 여기 가운데 부분을 잘라와. 됐다. 오. 18.4. 그지? 더 나네. 18.4. 확실히 더 달아요. 익은 정도에 따라서 20이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고 18 정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사실 망고는 당도도 중요한데 향이 제일 중요해. 그쵸. 그래서 향이 있는 망고냐 없는 향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 가격들이 다 갈리는 거거든. 몇 개만 더 잘라보자 우리.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도 한번 잘라보자. 달다. 향도 좋고.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 적당히 먹어야 돼, 이거. 20짜리는 너무 달아. 네. 내가 봤을 때, 망고는 한 15에서 16 정도만 돼도 진짜 맛있거든? 네. 꼭 18까지 안 나와도 돼. 이건 너무 달아. 이게 너무 달면 이건 많이 못 먹어. 너무 달면 빨리 질리고. 건강에 문제 있어. 당 초코예요. 그러니까 약간 망고가 이 향도 있어야 되고, 약간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네. 망고가 달기만 하면 안 되고 또 그 향이 또 중요하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뭐 내 생각에 우리 망고가 뭐 익은 정도에 따라서 13에서 20까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망고가 어떤 망고는 무조건 이건 18이다 아니 17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망고에 따라 뭐 20까지 나왔으면 아주 잘 나왔네. 그렇죠. 결과가 저희 그치? 망고에서 20 나왔으니까 드디어 증명했네. 얼마 나왔는지. 저희 망고 맛있는 거 코코넛도 그렇고. 코코는 아까 8.5가 젤로 갔지? 네, 8.5가 8.5만 단 거야. 내가 먹으면 안 돼. 달아. 너무 맛있어. 시럽은 해보자. 시럽 눌려봐. 오케이. 51. 아, 설탕물 엄청 달긴 하네. 진짜 51.4. 아, 설탕물 진짜 확실하네. 아, 물반 설탕 맛이잖아요. 어. 그래서 50이구나. 아, 그렇네. 봉수로 쓰는 물은 0.6 나와요. 물이야? 다 해보고 싶은데? 뭔가도 해보고, 커피도 해보고 다 해볼 거야. 침! 아니야. 아니야. 장난. 하이물. 하이물. 보내는 김치야, 하이물. 어우. 자, 용과 테스트. 손으로 집만 짜줘. 왜 집에? 점. 15.6? 달아요. 보자, 나 좀 줘봐. 15.6이나 나온다고, 용과가? 깜짝 놀랐네. 보자. 달기는 달기란 게 아니라 그냥 달다. 네. 엄청 달해. 15.6이면 와 그냥 망고랑 거의 쌤쌤이야. 진짜로. 아마 베트남에서 용관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걸. 진짜 달아서. 용관 진짜 밍밍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맛을 먹는 거니까. 내가 한국에 마트에 갔을 때 보통 과일 브릭스가 10에서 13 정도로 내가 봤었거든. 네. 확실히 열대 과일들이 당도가 높다. 드셔보셔야 됩니다. 직접. 그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진짜 당뇨 걸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망고? 그만 할까? 방금 과일 당도 체크를 했는데 보통 과일이 어느 정도가 단지 알아? 예를 들어 망고다. 16 이상. 16 이상?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찾아봤었어요. 지금 우리 망고가 최고 당도가 20. 근데 뭐 13도 있고 15도 있고 16도 있고 그러니까 익은 정도에 따라서 그 당도가 계속 변해. 무슨 말 이해되지? 네. 근데 용과가 생각보다 엄청 달더라. 얼마예요? 15.6. 한국에서 보통 과일들이 마트에 가면 한 10에서 13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봤던 그 브릭스였거든? 네. 근데 15.6은 엄청 단 거지. 용과가. 한국 사람들은 용과가 되게 맛없는 과일로 알고 있잖아. 그쵸. 아무 맛 없는 과일.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달았어. 아, 숨 차지. 그리고 저기 뭐냐 코코넛도 확인해봤거든. 그러니까 코코넛은 그냥 물이잖아. 응.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 13. 13? 아, 10 그 정도 안 나와. 아 그래요? 8? 5. 5? 8.5가 최고 당도였어. 오.
근데 그 정도면 딱 먹었을 때 엄청 달달하고 느껴져. 맞아, 코코넛도 달잖아요. 엄청 달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 좋은 평가했어. 좋았다. 그거 그냥 뭐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꽂는 거예요? 어떻게 재요? 아니 그냥 거기다 지금 짰지, 손으로. 오, 그 피 검사 그거랑 똑같네요? 뭐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 이걸로. 여기 즙 여기로. 그리고 설탕물을 넣었거든. 설탕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하이는 설탕물? 설탕물. 설탕인데 뭐 한 10? 아니 설탕 51. 어우. 나 파인애플 있는데 파인애플보다 스타. 파인애플은 신 건데 그냥 여기다 넣어요? 올려? 집을 짜놔야 돼, 집. 그리고 이걸 눌러 스타트. 14.